보자. 예쁘게 해서 보여줄게요. 언박싱 끝. 룩북 브이로그를 촬영하기로 했어요. 아! 이렇게 맨날 툭하면 때린답니다. 뭐야, 찍고 있었어? 근데 오늘은 룩북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날이에요. 사람들 룩북을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하니까 저희가 오늘 그 브이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네. 뭐야 아, 나 일로 왔지, 오빠? 미쳤나봐. 아, 너무 막힌다. 아, 왜 막혀, 진짜. 그럼 뭘 그렇게 자꾸 먹어? 아, 진짜. 우리가 근데 군것질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너 이제 늦어서 못 만나. 오 마이 갓. 뭐해? 유튜브다. 아, 너무 좋았어, 언니. 앞머리 어떻게 했을까? 앞머리 올릴 거예요. 근데 이만 긁는 거 아니지? 간지러운 거 아니었어? 아까 엄청 부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100%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아. 아니다. 아침에 지 통통 부어가지고. 머리 잘 됐지? 대신했네. 그거 진짜인가 봐. 어미길에 너 얼굴 볼 때. 다른 거 붙잡을 때도 붙잡았는데 이거 야채가 들어있어서 나 진짜 많이 빠졌지. 아까보다. 응. 이제 룩북 촬영하러 가야지. 가자. 저 급하다. 빨리. 더 느리게. 아. No! 아, 나 나갈 수 있나? 다시 봐달라고. 이거 뺄 수 있죠, 저. 제가 뺄게요. 싹. 제가 뺄게요. 네. 못 빼겠어요. 아, 이제. 잠시만요. 룩북 찍는 날엔 정신이 없다. 신발 좀 챙겨주세요. 여기는 저의 신발장 이랍니다. 이것도 찾았네. 아, 가방도 샀어요.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답니다. 맞아. 저희 룩북 브이로그는 이렇게 여기를 먼저 준비해야 돼. 근데 어떡하냐? 야, 원래 목걸이가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목걸이가 작아요. 코디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진짜 바로바로 하는 편이에요. 미리 짜놔봤자 어차피 까먹으니까. 뭔지 알죠? 먼저 그러면 이거랑 입고 스커트를 입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걸면서 바로바로 코디하는 거. 치마에 잘 어울리는 가디건은 무슨 색깔일까? 아, 여기다 무플러 이 색깔 하나 입을까? 코디 오빠가 도와줘야 되거든. 일단 걸어와줘. 같이 하자. 보통 촬영은 한 40분 정도 하는데요. 40분 동안 옷만 갈아입어야 돼요. 맞아. 40분 동안 옷 갈아입을 때 그 고통 남들이 알까? 모를 거야. 오빠가 편집하면 10분? 40분 동안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뭔 생각 들어? 계속 옷만 가. 사람들이 그냥 앞에 누가 없는 줄 아는 사람도 많던데. 생각해보면 진짜 웃길걸? 나 혼자 옷 갈아입고 오빠는 쳐다보고 있고. 저희 배고파? 배고파. 근데 배가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아, 나 맨날 옷 이렇게 걸 때마다 이거 입을 때 시간 많이 걸리겠다 생각밖에 안 든다. 아, 진짜? 시간 계산. 아,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많지? 생각보다. 색깔도 되게 많다. 블랙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회색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만 골라야 돼. 왜냐면 치마에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막 그런 룩북을 찍으려고 이번엔 청바지 룩북을 찍을 거야. 청바지 룩북이면 청바지를 다 찍어야 됐었다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거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룩북 한번 찍는데? 어차피 편집해서 또 힘들어 보이지 않을 거다. 착착착착. 맞아. 얘가 딱 달라붙으면 아래가 좀 살짝 퍼져야지 예쁘니까. 나 솔직히 여기서 무플러 한번 입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청바지를 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치마를 벗고 또 청바지를 입는 거야. 흰색 무플러랑 이걸 이렇게 청바지를 또 보여줘. 그런 다음에 이 위에 또 가디건을 한번 입어. 짠! 이렇게 코디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낫지? 소리가 어제 득템했어요. 아울렛에서. 진짜 예쁘다. 그래서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이쁘다. 예쁘게 해서 보여줄게요. 언박싱 끝. 이걸 정리해서 또 집에 가져가야 돼요. 이제 끝이다, 소라. 끝났어요. 너무 덥다. 나 아까 추웠는데. 저희는 이제 입니다. 다 찍었어요. 네. 아, 사용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 그치? 오빠. 오빠 뭐 먹을 거야? 수고하셨다. 짜장 다 찢어졌어. 근데 딸기 생크림 맛있겠다. 어, 연유 라떼. 아이스 연유 라떼 어때? 연유 라떼 큰 걸로 해서 같이 먹자. 연유 라떼 큰 거 하나랑요. 그리고 마카롱 초코 하나랑요. 녹차 하나랑 바닐라 하나 주세요. 오빠 사줘. 저기 분도샵도 있다. 아, 분도샵 가자. 버블에 갔다가. 너무 춥다고. 분도샵 가자. 하나 안 찍으면 지금. 나 방콧물 튀었어. 오빠 나 견학원 애 같지? 스카방 메고. 여기 영어 마을이잖아. 어, 영어 이름 뭐였어? 나 토니. 아 진짜? 추다. 맛있다. 귀여워. 오빠 부딪혀 조심해. 일로와. 뭐 샀어? 가방 샀어.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